최근 진짜 알짜배기 그리고 중요한 그 에센스들만 모아놓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목입니다. 네, 오늘은 책 리뷰 도전합니다. 포에버 데이 원이라는 책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추천사가 먼저 나옵니다. 추천사. 누가 추천했냐면은 첫 번째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먼저 추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이 고객에서 시작되어 고객으로 끝나는 회사. 하루하루를 데이원으로 시작하는 설렘과 생동감이 충만한 조직. 아마존의 이러한 조직 문화는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경영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아마존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대기업병에 걸리는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창업기에 건강한 조직 문화를 되살리고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 라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님이신 정의선님께서 이렇게 추천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책에는 뭐 경영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의 중요한 꿀팁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왜 지금인가? 한마디로 답하자면 가장 깊고 가장 쉽다는 것이다. 저자 램차라는 이렇듯 심도 깊은 내용을 최대한 간략히 그리고 쉽게 분석, 설명하는 데 성공했다. Forever Day 1 꼭 이 책이어야 하는 이유. 1. 아마존 성공 원천 Forever Day 1 정신을 가장 완벽히 분석하였다. Forever Day 1 문화는 아마존이 지난 25년 동안 성취한 결과물이자 지금의 아마존을 가능하게 만든 원천이다.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아마존의 모든 경영 원칙들은 결국 이 한 점으로 모아진다. 2.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엑기스. 아마존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제프 베조스의 어린 시절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만 담았다는 것이다.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온갖 쓸데없는 수식이 난무하는 여타 책들과는 다른 점이다. 3. 가장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조언. 일을 하다 보면 타인에게 때로는 스스로에게 대해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책은 직설적인 충고를 통해 기업의 시야를 가리는 흐릿한 핑계를 걷어낸다. 제프 베조스의 말들을 들어보시죠. 아마존은 단순히 세상에서 가장 큰 강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큰 강보다 몇 배나 더 큰 강이다. 그 어떤 강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야심찬 포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단지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서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서점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변함없이 데이원이다. 우리가 고객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 발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새로이 발명될 것들도 너무 많다. 이처럼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조스의 말들은 명언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 아마존인가?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로는 코로나 그리고 디지털이다. 현재 아마존 기업 가치는 1,500조 원에 달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픽픽 쓰러지던 코로나 사태에도 500조 원가량이 늘어 세계 최고 증가액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버틴 게 아니라 오히려 역대급으로 도약한 수준이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제프 베조스는 거대한 기업의 DNA에 마치 스타트업과 같은 스피드와
도전 정신을 새겨넣는 데 성공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마존의 경영 원칙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 집착하라. 아마존 스스로 집착이라 표현할 정도로 고객에게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 고객만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 한 명의 직원도 허투루 뽑지 않는다. 아마존과 함께할 수 있는 인재는 명확히 정해져 있다. 강력한 채용 시스템이 촘촘한 거름망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디지털 도구를 통해 저절로 되도록 한다. 조직원 누구도 바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관리, 실시간 측정 지표 통해 일상적 의사결정을 자동화한다. 이 역시 아마존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 중 하나이다. 네 번째, 발명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 모두가 획기적이어야 한다. 기존 역량 내에서의 혁신은 필패, 기존 사업을 죽여도 좋을 정도로 끊임없이 새 영역을 높은 수준으로 개척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잘못된 결정은 빠르게 수정하라. 아마존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금지한 이유다. 지금은 모두가 따라하는 아마존 프라임 역시 아마존 특유의 의사결정 시스템 덕을 보았다. 마지막 여섯 번째, 언제나 데이원이 아니면 죽는다. 위의 모든 경영 원칙들이 이 한 점으로 모인다. 이는 아마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에 녹아들어 조직원들과 동화된다. 그렇다면 14가지 리더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때도 매일 리더십 원칙을 사용한다. 이것은 아마존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다. 1. 고객에 집착하라. 리더는 어떤 일이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리더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리더는 경쟁자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고객들에게는 집착해야 한다. 2. 주인의식을 가져라. 리더는 주인이다. 리더는 장기적인 사고를 하고 단기적인 결과를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 리더는 자신의 팀을 넘어 회사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 리더는 절대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3. 발명하고 단순화하라. 리더는 자신의 팀에게 혁신과 발명을 기대하고 요구하며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야 한다. 리더는 외부에 대해서 시야를 열어두고 모든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며 제한적인 시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오해받을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4. 리더는 대부분 옳다. 리더들은 대부분 옳다. 리더는 강한 판단력과 좋은 직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다양한 관점을 구하고 자신의 신념이 편향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5. 배우고 호기심을 가져라. 리더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항상 자신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리더는 새로운 가능성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한다. 6.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라. 리더는 모든 채용과 승진에서 기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리더는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 조직에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리더는 리더를 육성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커리어 초이스와 같이 직원들의 발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발명해야 한다. 7.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라. 리더는 집요하게 높은 기준을 고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이 턱없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리더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높여 자신의 팀이 고품질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도록 이끌어야 한다. 리더는 결함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 8. 크게 생각하라.
작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기대이다. 리더는 영감을 주는 과감한 목표를 만들어서 소통해야 한다. 리더는 다르게 생각하고 고객에 대한 색다른 서비스를 앞서서 찾아야 한다. 9.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라. 사업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결정과 행동은 잘못됐을 경우 되돌릴 수 있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리더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걸 중요시해야 한다. 10. 절약하라.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하라. 제약은 지혜, 자급자족, 발명을 낳는다. 인력, 예산, 고정비용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11.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라. 리더는 주의 깊게 듣고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리더는 스스로 난처하게 만들 정도로 혹독하게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한다. 리더는 자신 또는 자신의 팀에서 나는 체취가 향수 냄새라고 믿지 않아야 한다. 리더는 최고의 리더와 팀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12. 깊게 파고들어라. 리더들은 모든 업무의 세부사항을 알고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측정 지표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어떤 업무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13. 소신 있게 반대하거나 헌신하라. 리더는 동의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지치게 하는 일이라도 정중히 결정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 리더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집요해야 한다. 리더는 결속을 이유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일단 결정한 후에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14.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 리더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적절한 품질과 적시 공급으로 산출물을 내야 한다. 리더는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코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네, 이렇게 아마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포에버 대본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코로나의 이 힘든 시기에 아마존의 6가지의 경영 전략을 잘 보고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이 책을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orever Day One이란 책, 진짜 이 알짜배기 내용들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추천합니다.